여러분, 오늘의 메인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하려고 얼마나 기다렸던가. 에이, 아마존, 아마존, 아마존 짱이에요. 배송시키면 일주일도 안 돼서 와요. 아마존, 와타시. 와타시란다. 따봉, 따봉 데스. 쪼개고 있잖아요. 아마존 이거 근데 약간 불편해요. 약간 이런 입이거든요. 짜잔, 짜잔. 모니타임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안녕하세요, 렌즈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린쟁이에요. 스마일. 이게 무슨 마크인지는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아마존. 내가 이거 산 지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집에 계속 처박혀 있었어요. 야, 와우. 뭐야? 제품 설명서가 A4지에 설명이 돼. 문서야, 뭐? 뭐 포장 엄청 잘 돼 있네요. 와, 포장 깔끔하게 돼 있는 거 봐.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10만 원 언저리에 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모니터 암이라는 겁니다. 보통 모니터 지지대에 거치를 해두면 그 밑에 뭐 키보드를 놓는다던가 이런 세팅이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보조 모니터, 주 모니터도 그렇지만 주 모니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한데 보조 모니터는 제가 방송 2컴을 쓰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장패드를 이렇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 암을 예전에 항상 썼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바빠가지고 모니터를 바꾸고 나서 모니터 암을 장착을 못했어요. 저 모니터 암을 예전 한 2년 정도 전부터 쓰긴 썼었습니다. 이 집 이사 오기 전에 썼었어요. 그 카멜 거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좀 저렴한 거 5만원인가? 한 그 정도 하는 거 썼었는데 이번에 좀 좋은 걸로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아마존에서 만든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마트로 따지면 노브랜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같은 데서 아마존 베이직이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제품을 OEM으로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베이직의 모니터 암은 어느 회사 제품이 있냐면 어고트론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근데 어고트론이라는 회사는 중소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솔직히 모니터 암 중에서는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조립은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조립은 설명서 봐야 되나? Instruction manual. 구멍 뚫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고정시켜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고정시켜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모니터 무게는 2.3kg에서 11.3kg까지 가능합니다. 웬만한 모니터 무게는 이 무게 안에 다 들어가요. 각도 바꿀 수 있고 높이 바꿀 수 있고 틸트 되고 요렇게도 돼요. 이 돌리는 거 다 되네? 네, 다 돼요. 오, 이거 아마존 베이직스 이렇게 로고가 달려있네요. 굉장히 고급집니다. 아, 책상 두께에 따라서 이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이걸 풀어가지고 맨 밑에 달 수도 있고 좀 더 위에 좁은 데 달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장착할 수도 있고 근데 중간에 기본 장착된 것만 해도 이 정도 수준 올리는 것까지 두께는 다 커버가 되겠죠? 제 책상에는 그냥 중간 둔 상태로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바꿀 필요 없이. 아, 이 드라이버가 있네요. 와, 포장 개쪼로. 포장이 여기 사이 압착돼 있고 여기 하나 들어있고 여기 압착돼 있고 하나 들어있고 압착돼 있고 하나 들어있고 통째로 돼 있어요. 윽시 아마존이다. 아마존. 이거 말고 직구 하시는 분들은 될 거 많이 써요. MSA13인가 뭐신가 MSA 뭐시 붙은 제품이 있어요. 될 거. 될 거도 모니터함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일단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안 되겠다. 안 들어가네요. 여기 쇠 있는 부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네요. 오펜 무? 뭐라고요? 왜? 알려달라고 해놓고 알려주면 안 돼? 예! 알려달라며! 이렇게 하면 좀 더 넓은 데 장착할 수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오, 좋네요. 이렇게 하면 넓어졌죠? 다시 캡을 넘겨서 아우, 좋아요. 오, 진짜 엄청 넓다. 여기 보시면 고무 패킹도 돼 있어요. 이 양쪽 끝부분에. 그래서 딱히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대로 장착을 해도 책상에 손상은 안 갈 것 같습니다. 엄청 넓어요. 안정성이 장난 아니겠네. 아, 엄청 튼튼하다. 장착도 진짜 쉬워요. 여러분, 장착도 진짜 쉬워요. 고정시키는 건 없나? 이대로 끝인가 이게? 와, 진짜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이거 꼽으면 끝이야. 뭐지? 이렇게 쉽다고? 내가 알던 제품들하고 좀 다른데? 아, 이렇게구나. 와우!
고정 안 해도 되나 이거? 개 특이하네. 와 나사. 나사를 이제 모니터 고정하는 여기 부분에 이제 배사홀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장착을 모니터를 달 텐데 나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드라이버로 장착을 할 건지 아니면 핸드스크류로 장착할 건지. 핸드스크류로 그냥 할게요. 와 씨 개 쉽겠네. 핸드스크류로 하면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들어있어요. 윽시 갓 아마존. 괜히 아마존이 아니죠. 뒤에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모니터를 뽑으면 컴퓨터가 멈춰요. 모니터 하나만 연결돼 있어서 아주 잘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가 켜져 있는 상태로. 그 정도로 쉬운지. 아! 잠깐만 여기 케이블이 연결... 잠깐만. 비상대책. 비상대책위원회. 모니터가 빠지는 순간 컴퓨터 멈추거든요. 그 디스플레이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컴퓨터가 멈추더라고요. 방송을 끄지 않고 할 방법은 캡처보드를 연결합시다. 방송 컴퓨터 연결을 해줍니다. 이러면 서버 모니터가 연결이 됐... 오케이, 서버 모니터가 연결이 됐습니다. 서버 모니터가 연결이 됐으면 이 모니터를 뽑아도 컴퓨터가 안 멈출 거예요. USB를 뽑습니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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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됐었어요? USB 뽑는다고 터졌다고요? 이거 왜 캠은 안 나와? 아, 잠깐만, 얼굴 캠이 안 나와. 까꿍. 아 잠깐만 얼굴 캠 왜 이래?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깔끔해졌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쓰면 이렇게 마우스패드를 더 왼쪽으로 두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케이블이 내가 좀 너무 빡빡하게 세팅이 돼 있어서 이게 좀 말려 올라왔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이렇게 모니터 지지하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갖다 놔야겠죠? 됐죠? 네, 저번 시간에 방송용 컴퓨터 모니터에 이제 모니터암을 장착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게이밍 컴퓨터 모니터까지 모니터암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내가 왜 모니터암을 계속 사겠어요? 편하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제품은 사고 후회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좋아서 사는 제품들은 절대 돈 내고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눈쟁이가 구매하는 제품은 믿고 쓸만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카메라를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각대! 안녕! 어머 저거 뭐야? 자 이거를 먼저 빼야겠다. 모니터 함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이거를 꼽으시고 이거를 꽂습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을 따꿍을 편한 핸드나사. 저번 시간에 봤듯이 핸드나사로 해서 모니터에 장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모니터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빠집니다. 요즘 모니터 좋죠? 그리고 모니터 받침대는 잠시 뒤로 내려두시고요. 아 드라이버! 결국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왜? 모니터에는 기본적으로 배사홀을 나사를 막아놨어요. 나사 빼서 쓰라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사가 기본 동공이 돼 있습니다. 모니터에. 그래서 모니터에 이걸 풀어줘야 돼요, 나사를. 자,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모니터를 들어서 완전하게 설치하시려면 이렇게 안 하고 내려서 설치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이렇게 설치하다가 모니터가 떨어져서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저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나사는 설치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모니터함을 설치하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돌아가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 여기 밑이 아주 깔끔해요. 아주 깔끔합니다. 키보드 짜잔! 모니터 암 설치가 끝났습니다. 모니터 암 링크는 영상 아래에 가보시면 있고요. 제가 아마 아마존 링크로 달아둘 텐데 그걸로 아마 구매를 하시면 내가 뭐 소정의 뭐 포인트인가 아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아마존이 약간 추천인 링크 같은 거 해가지고 달 수 있거든요. 제가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로 구매를 하시면. 절대 아마존 광고는 아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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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